먼저 프라이머부터 발라줄게요. 하이드레이팅 프라이머는 중건성 피부가 사용하기 괜찮은 프라이머예요. 뭐랄까, 수분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고, 근데 양을 많이 바르게 되면은 파데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적당량을 바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다음은 프로필트 하이드레이팅 롱웨어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줄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중건성이신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색상이 무려 50가지나 나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꼭 매장에서 본인에게 맞는 색상을 테스트하는 걸 추천합니다. 굉장히 속광이 비치는 그런 느낌이죠? 다음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다크서클도 가려주고 밝히고 싶은 부분을 밝혀줬습니다. 콕콕콕콕콕. 쉐이딩도 빨리 넣어줄게요. 문어 같네. 오늘 코 음영도 딥하게 넣어줄게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완성이 됐고 눈썹을 들어갈게요. 펜티 뷰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브로우 제품인데요. 진짜 슥슥싹싹 그려지고 뭉침이 진짜 1도 없어요. 제 인생템이 베네피트 브로우인데 이걸로 좀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컨실러를 사용해서 라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이섀도우는 아까 사용했었던 쉐이딩 제품을 사용해서 눈 뒷부분에 음영을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넣어줄게요. 언더도 가볍게만 쓸어주세요. 라인은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서 쫙 올려줬습니다. 과감하게 올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펜티 뷰티 하면은 하이라이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진짜 영롱의 끝판왕. 오늘은 오른쪽 컬러를 사용해서 눈에다가 포인트를 넣어줄게요. 펄 입자가 좀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포인트로 넣어주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속눈썹도 빠르게 붙여주고, 제가 이거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행 갔을 때 샀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펜티 뷰티의 신상 치크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크림 제형인데 끈적임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전용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브러쉬 모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다음은 팬티 뷰티의 대표적인 하이라이터 글리터 밤을 사용해줄게요. 케이스부터 진짜 미쳤다. 아까 사용했었던 브러쉬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터를 올려줄게요. 브러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튼간에 와, 파워 영롱. 눈썹 밑에도 톡톡 올려줄게요. 여름에 바디에도 사용해도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립은 글로스 밤을 사용해줄게요. 색상도 은은하게 있는 편이어서 오늘처럼 메이크업이 강한 날에도 괜찮을 것 같고, 뭐랄까, 꾸안꾸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달콤한 향이 나거든요. 아, 맛을 봤는데 맛은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저 톳인데요. 한 짝당 600원 줬던 것 같아요. 쎄다 쎄. 오늘 메이크업 쎄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들 빠이.